여러분, 갈링입니다. 제가 엊그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빈티지 옷 많이 사실 때가 그립다고 누가 댓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댓글에 사실 빈티지 옷은 가을, 겨울을 사기가 정말 쉽고, 봄, 가을, 겨울? 겨울 옷은 득템하기가 어렵다라고 적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겨울 옷을 막 사러 돌아다녔던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요. 이니스프리 자연 발효 에너지 에센스. 원래 엄마도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딱 엄마 오늘이 모임이셔가지고. 크림에라 와이드 시드 펌밍 세럼. 제가 크림은 다 썼거든요. 아직 세럼은 반 정도 남아있어요, 이 정도. 저 원래 저녁에 샤워를 꼭 하는데 오늘은 어제 저녁에 그냥 자버려가지고. 자, 그리고 제가 이 크림에라 와이드 펌밍 크림 다음에 이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입니다. 얘는 코코넛 유래 오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24시간 보습이랑 각질 개선, 윤기, 피부결 뭐 이렇게 다 해주는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그냥 하얀색 크림 타입의 수분 크림인데요. 얘를 제가 지금 몇 주째 쓰고 있거든요. 얘 진짜 좋아요. 저는 확실히 수분 라인의 제품을 써야지 피부가 되게 촉촉해지는 느낌인데, 이름이 워터리 수분 크림이잖아요. 그런 수분 크림답게 딱 피부에 흡수시키고 나면 이렇게 만졌을 때 피부가 물을 머금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끈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촉촉한 느낌? 세수하고 났을 때 수분이 이렇게 약간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 피부 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날씨가 건조해지고 나면 웬만한 수분 크림 하나로는 보습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편인데, 얘는 진짜 보습력도 괜찮고, 얘 쓰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이라면 진짜 피부결이 되게 보드러워졌어요. 엄청 초크초크 보드라운 그런 느낌? 발랐을 때 느낌도 너무 좋고, 얘는 제가 진짜로 잘 쓰고 있어요, 엄청. 용량도 많고, 저는 여기저기 다 쓰고 있어서 금방 쓸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아침에 사과 한 알이면 병원을 안 가도 될 정도로 아침에 먹는 사과가 그렇게 좋다네요. 선크림은 구달 마일드 프로텍트 순한 선크림. 캔메이크 컨실러 4호. 진짜 다크서클 가리는 거는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쓰기도 편하고. 펴 바르기도 쉽고. 자, 그리고 피부는 제가 저번에 기획전할 때 샀던 마몽드 올 스테이 파운데이션 한번 써볼게요. 그때 한 분이 후기를 꼭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무너짐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수정 화장을 잘안 하다 보니까 무너져도 좀 예쁘게 무너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요즘 잘 하는 게 파운데이션은 많이 안 쓰고요. 아주 얇게 피부에 피부 커버를 하고, 전 잡티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냥 컨실러로 위에 덮어주고, 그러면 오히려 무너져도 별로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되게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긴 해요. 자연스럽고.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쓰기는 했는데, 딱히 재구매할 것 같진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 마몽드 파운데이션 처음에 썼을 때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시간 꽤 지났는데도 별로 안 뜨고 좋은 것 같아요. 뜬 부분 많이 없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지 않나? 괜찮은데요? 그리고 컨실러는 컨실러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컨실러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커버는 진짜 저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커버력이 진짜 좋아서. 아, 이거 요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블러셔 브러쉬. 얘는 이름 안 나와라 뿅!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블러셔인데요. 나스의 섹스 어필.
진짜로 여리여리하고 색깔이 그렇게 발색이 진하지 않은데 엄청 예뻐요. 얘를 거의 기본 베이스로 항상 쓰고 있거든요. 남은 거 눈두덩이에 조금 올려주고요. 이런 색이고, 피치시 블러셔, 코랄 피치크. 살짝 좀더 레이어 해줄게요. 삐아 살몬 스킨이라는 컬러인데요. 얘는 지금 처음 써보는 거고요. 뭔가 그냥 베이스로 쓰기 좋은 컬러일 것 같아서. 저는 그 뭐냐, 제가 맨날 쓰는 컬러 있잖아요. 뭐지? 진저블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조금 더 채도가 빠진 느낌이거든요. 전 얘를 진짜 좋아하긴 해요. 근데 얘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딴 것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얘는 되게 누드톤 메이크업 해야 돼. 좋겠다. 얘 나쁘지 않은데? 눈 밑도 꼭 음영을 줍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에 마조리카 B286. 그러니까 음영만 주고 이런 하이라이트, 앞머리 하이라이트 안 하면 또 너무 어두워 보인단 말이죠. 하이라이트도 줘야 돼. 얘는 라떼 스킨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됐다. 그리고 립은 첫 번째로 써줄 것은 루나의 어반 로즈라는 컬러인데요. 요런 컬러입니다. 컬러 예쁘다. 삐아의 크왕이라는 색깔입니다. 이런 컬러예요. 아직 저희 뭐냐 속눈썹 연장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마스카라는 못 하겠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옷을 갈아입고 나와볼게요. 눈이 아무래도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안경을 썼고요. 니트랑 바지랑 그리고 가방은 예, 메고 가야지. 아니, 촬영한다고 사과를 못 먹어가지고. 저는 거기 가서 그쪽에 엄청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진짜 거의 인생 떡볶이 느낌으로 진짜 맛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어제도 떡볶이를 먹었고 떡볶이를 최근에 굉장히 자주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 사실 내일도 친구랑 같이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가거든요. 쇼핑 천국. 뭐가 많이 없죠? 원래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떡볶이를 먼저 먹어야 돼서 저기예요. 제가 먹을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3 hours later.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핑 체력 최대 2시간인 김갈릭입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산것 같아요. 제가 왜 겨울에 빈티지 쇼핑을 많이 안 한다고 하는지 오늘 가서 깨달았어요. 사실 구제여도 니트는 좀 예쁜 거는 막 그렇게 저렴하지 않거든요. 막 그러느니 저는 좀 그냥 니트 같은 거는 새 거를 사는 게 낫다라는 주의거든요. 왜냐면 예쁜 거 많으니까. 그리고 괜히 니트 같은 거는 구제에서 사면 좀더 위생상 아무래도 좀더 먼지가 많을 것 같고 이래저래 빈티지 매장에서는 안 샀지만 그래도 일단 신발 두 켤레를 샀거든요. 신발은 하나는 제가 엄청 오랫동안 진짜 엄청 오랫동안 했던 코피 플랫을 샀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제가 딱 완벽한 코피 무늬 플랫을 진짜 오랫동안 찾고 있었거든요. 여러 개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잘 없더라고요. 미묘하게 컬러라던가 쉐입 같은 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예뻐가지고 신어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또 카멜색 구두인데요. 이 그냥 기본형 구두? 굽이 이 정도 있고 굽이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거는 세일하고 있어서 저 이런 기본형 구두를 모으거든요.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구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2월 상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장에 만 원인 거예요. 첫 번째로 구매한 거는 그냥 되게 면 부들부들하고 도톰한 긴팔티인데 이 프린팅이 귀여워서 한번 사봤어요. 원래 노란색이 그렇게 잘 맞는 얼굴은 아닌데 제가 너무 우중충한 옷만 많아가지고 이렇게 밝은색 티셔츠도 하나 사보고 싶어서 긴팔티 구매했고 그리고 하나는 이 하나도 그냥 목폴라 티인데요. 얘좀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목폴라 티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얘도 하나 구매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 뭐라고 그러지? 청록색 호피 탑이에요. 제가 이런 색깔 좋아하거든요. 이건 다 블랙이네. 하나는 그냥 완전 기본 검은색 니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 면이 너무 부들부들하게 좋은 퀄리티였어요. 봄, 가을용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반팔이어가지고. 원피스인데 이거 되게 도톰한 원피스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목폴라 티 있고 위에 이렇게 입으면은 예쁠 것 같아서 여기 주머니 같은 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얘 하나랑 검은색 그냥 기본 원피스? 그냥 무난해서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개가 2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봄, 가을용 블레이저 같은 건데요. 얘는 만 원이었어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괜찮은데? 해가지고 얘 하나 구매했고. 마지막으로 코트 하나를 득템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런 컬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디자인이 귀엽더라고요. 그냥 투박하게 툭 걸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얘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컬러 예쁘게 매치하면 예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 구매했고 저는 이렇게 코트 너무 각 잡힌 것도 안 좋아하고 살짝 벙벙하게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구매해봤어요. 옷 가짓수에 비하면 되게 싸게 잘산것 같죠? 오늘 산거다 마음에 들어요. 저 이제 집좀 정리하고 저번에 댓글에 누가 언니 된장찌개 해 먹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마침 된장찌개 하는 재료가 다 있어가지고 정리 좀 하고 쉬다가 저녁 해 먹으려고요. 엄청 무슨 박쥐 같네. 이 정도? 제가 멸치가루가 없네요. 그냥 이걸로만 국물을 내야 되나?
정말 제가 했지만 되게 맛있는 된장찌개가 됐어요, 여러분. 밥이랑 된장찌개랑 오이 고추 잘 먹겠습니다. 내일은 친구랑 아울렛에 가거든요. 아침 일찍 가려고 친구한테 퇴근하고 바로 저희 집 오라고 했어요. 내 친구 오늘 술 약속 있어가지고 술 마시고 이따가 한 12시쯤에 온대요. 그래서 이따가 일하다가 한 12시쯤에 친구 데려갔다가 오늘 또 쉬어야 내일 저의 쇼핑 체력을 또 채워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친구를 데려갑니다. 지하철역까지 데려갈 거고요. 아마 친구는 지금 만취 상태라고 하니까. 만취가 아닌가? 하여튼, 자기 주량보다 좀더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오면은 친구랑 놀다가, 재우고 저는 일좀 하다가 내일 쇼핑을 갈 거예요. 내일.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너무 맛있다. 미쳤다. 어제도 라면 먹었는데 저녁 때. 내가 라면 끓이면 진짜 액정 맛이거든. 미쳤어 진짜. 안 먹고 싶어도 너가 끓이면 달라? 엄청 맛이야. 다음에 내가 끓여줄게. 몰라 내가 끓이면 되게 맛있어. 내가 하는 거 있잖아 다 맛있어. 아 그래? 다 먹었잖아요. 무슨 얘기야? 남겼어. 서운하게 하네, 저희 친구가.